네, 지금 시간은 진단비 담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단비 하면은 여러 가지 담보들이 생각이 나실 건데요. 우선 대표적인 진단비 담보,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외에 기타 질환 진단비 담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암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우리 암보다는 종양이란 말을 또 자주 쓰기도 하는데, 종양이라는 것은 주변 조직과 다르게 세포가 무절제하고 불규칙적으로 증식되는 경우에 바로 종양이라고 합니다. 네오플라즘이라고 해서 신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는 피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종양이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안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 세포와 유사합니다.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지만 얘들이 멈추진 않아요. 그런데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얘들이 서서히 성장하죠. 피막 때문에 빨리 성장하기가 어렵고 휴지기, 즉 쉬는 시간도 조금 가집니다. 단단한 정어리로 자라고요. 보통 얘네들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원발 부위에만 남아있고 다른 곳으로 퍼지는 증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의 같은 경우에는 피막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화와 증식을 보여요. 그래서 표면도 마음대로고요. 규칙적이지 않은 세포들이 정상 세포와는 완전 다르게 생겼고요.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괴사도 하고 다시 생기고 하면서 계속 발생을 하고요. 다른 조직,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고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악성 세포들이 타고 올라가서 먼 부위 장기에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다시 암을 발생시키는 전이암까지도 발생되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 진단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 보장 계시일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악성암, 즉 암에 대한 보장 계시일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에 바로 보장 계시일이라고 보는 거죠.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15세 미만은요, 이를 해당하느냐, 90일 면책기간을 주느냐, 아니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같은 뭐 소외감, 유사암이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보장개시일이 똑같이 보험료를 받았을 때, 90일 면책기간은 일반 악성암에만 해당이 됩니다. 암 진단의 확정, 외워두시고 계시죠?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내려야 되고, 조직검사, 미세침 흡입검사, 혈액검사, 이런 것들을 쭉 했을 때,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암이라고 확정을 짓겠다라고 약관에 명시를 한 거죠. 근데, 병리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병리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 임상학적 진단을 증거로 인정하려면 거기에 맞는 문서화된 기록과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병리학적 검사를 안 하는 암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간암이라든지 아니면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조직 검사를 먼저 수술하기 전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쓰겠다는 거죠. 부활 계약의 암 보장 계시일 당연히 부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일을 계약일로 보니까 똑같죠. 악성 암을 진단받았을 땐 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15세 미만이면은 부활일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을 때, 유사암인 경우에도 부활일로부터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 계약의 무효는 보장개시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전에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기나비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피부암, 갑상선암은
90일 이내의 면책기간, 즉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 무효와는 무관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